한 달 만에 8kg이 쪘는데요. 친구가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네요. 2주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2주 만에 8kg 빼는 거 가능 불가능? 저는 좀 의문점이 됩니다. 합리적 의심인데요. 예. 왜 자꾸 소개팅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요즘에. 그러게요. 작가님이 자꾸 다른 그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네. 뭐 요즘에 작가님 뭐 소개팅 하십니까? 왜 이게 이런 관련 질문들이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 것들만 골랐을 수도 있죠. 온 사연들 중에. 뭔가 정보를 얻어내려는 느낌이 강해요. 이 사연에서. 예. 집 있고 차 있고 이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인데. 작가님은 되게 포커페이스로 갑자기 재밌게 쳐다보다가 막 일하는 척하네요. 막 그래. 열심히. 저 2주 만에 8kg 빼는 거. 가능해요? 이게? 요요가 오는 걸 빼면은 가능은 하죠. 요요 감안한다면 가능은 하죠. 요요 생각 안 하면. 예. 그럼 아예 안 먹어버리면 되나요? 그렇죠. 진짜 최소한. 제가 했던 것 중에 비슷한 게 시간을 정해놓고 데드라인에 맞춰서 그걸 엄청 빼야지 이렇게 했던 게 SBS 시험 볼 때. KBS 다니면서. 그럼 요요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? 설마. 입사 이후 15년 동안 요요를. 15년이. 예. 함부로 급하게 빼면 안 되겠네. 네. 요요가 15년이 올 수가 있네. 꾸준한 우상향 요요라고 할까요? 아... 요요를 쫙 던졌는데 한도 끝도 없이 와버리네. 계속 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하셨는데 몇 킬로를 빼신 거예요? 그때 3주 동안 거의 15킬로? 와!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거의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를 계속 뺐습니다. 그럼 사실상 그냥 지금의 요요는 예. 그냥 원래로 돌아간 거네요, 그냥. 원래는 아니고 저도 그 KBS 들어가기 전에는 또 이렇지 않았고 저는 배신전 저의 원래 모습이 없다고 봅니다. 영화 명대사 같네요. 악인이 하는 명대사. 내 원래 모습은 뭐지? 나 원래 없었어. 원래가 때, 뭔지 모르겠다. 군대 때도 2등병 때 1병 때 상병 병장 다 다릅니다. 거의 메타몽이네요. 메타몽이죠. 예.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 같은데. 그렇죠. 베타몽. 메타몽. 가능하다고 봐요, 저는. 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. 그래요?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의지 문제가 있잖아요. 저만 하더라도 어저께 아 이제 좀 식단을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1시 30분에 치즈 들어가 있는 땡스봉을 먹었어요. 땡스봉? 이거? 네. 어. 그 안에 치즈가 들어갔어요. 체다 치즈가. 미치죠. 아, 맛있죠. 근데 맛있어가지고 어, 1시 반에 먹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? 2시 15분에 또 먹었어요. 하나를. 두 개 드셨다는 거예요?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. 네. 그거 보통 저 한 상자 한꺼번에 먹는데. 아니 그 시간이잖아요. 그거 줄줄이 먹잖아요 계속. 네. 그러니까 새벽 1시에는 이게 무조건 치잖아요. 근데 그걸 정신 못 차려도 또 먹더라고. 두 개면 뭐 죄책감 느낄 양도 아니라고 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예. 저는 진짜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. 예. 한다스가 있잖아요. 예. 한꺼번에 먹습니다 보통. 오늘 그냥 먹고 끝내는 게 낫지. 내일 또 이거랑 먹을까 말까 씨름하느니 오늘 그냥 끝내자. 그리고 그 땡스봉에도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요. 땡스봉에 걸려있는 게 뭐냐면 그 수많은 껍질이에요. 까기 귀찮아서 지쳐서 안 먹거든요 원래. 아닙니다. 그 안전장치를 뚫고 총잡이들이 순간적으로 총 뽑아서 안전장치 뚫고 바로 쏘잖아요. 그것처럼 숙달이 돼요. 딱딱딱 쏙! 아, 국수에 국수. 아 쏘. 예. 그 생활의 달인처럼. 그렇죠 그렇죠. 쫙쫙쫙 예. 끝에 빨간 거 이렇게 2로 딱 쪽! 딱 쪽이네. 예. 딱 쪽! 이게 안에 약간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예. 약간의 입구만 딱 딴 다음에 스냅을 누르면 쭉 나와요. 땡스봉 얘기는 아니고 예. 2주 만에 8kg 빼는 거 가능했는데 가능인 걸로. 예. 자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이만희 작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는 이거 귀찮아서 안 먹겠다. 그 빨간 부분 딱 단면 쫙 누르면 쏙 나오잖아요. 고구마가 제가 특히 그러거든요. 먹고 싶은 고구마는 근데 잘 구운 것들은 네. 딱 해서 싹 벗기면 위아래로. 이건 이거예요? 예. 형 그런 건 좀 귀찮아해도 돼요. 진짜 어떻게 다 쉽게 까는 법을 다 알고 있냐고. 착착 자리에서 딱딱딱 먹방 대결 졌다고요? 예전에 정이수라고 말이 안 돼요. 졌다는 게. 아 근데 제 귀가 의심스럽습니다. 몸집이 작은 여자들도 위가 엄청 큰 경우들이 있다. 그리고 살이 안 쪄요.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여자 그 푸드파이터 챔피언이 있거든요. 예. 위가 친숙성이 엄청. 저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좋아서 엄청 쌓아놓는. 위장 기능 좋지 말지. 위장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게? 좋아서 흡수한 거죠. 영양분을 다 흡수 쫙 빨아들이고 딱 쪽 진짜 찌꺼기만 만들어서 배출 완전 쫙 빨아들이고 일단 설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소화를 못하는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. 먹은 게 헛된 거잖아요. 배만 부르는 거 믹서기를 다 갈아놓고 안 마시고 다 버리 흡수하기 좋게 다 만들어놓고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. 쭉 빠른 다음에 찌꺼기 모아가지고 응축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폐기물이 안 나와. 그러면 너무 더러운 얘기로 갈까? 제가 생각한 그거 아니겠죠? 뭐야? 그거 하지 마세요. 그럼 하셨잖아요. 그럼.